먼저 합의동산 윈체스터를 구매하신 고객을 위해서 제가 노즐을 교체하는 법을 영상으로 따로 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차근차근 밟아오시면은 이 노즐 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셨으면은 요런 박스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A4 용지의 길이로 세로로 긴 이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설명서예요. 요거 꼭 읽어보시고요. 요 설명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동봉된 부품은 노즐이 L이라고 되어 있는 노즐과 요 노즐 캡과 이런 것 부품들이 있어요. 요 부품으로 교체를 할 작업을 할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돼요. 먼저 여기 요 핸드가드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메탈 부품, 이 부품의 양쪽으로 이렇게 일자 나사가 두 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분리를 해 주세요. 양쪽 다 분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 나사가 분리가 가능하고요.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밀어 주시면 되고 요거를 뭐 요 앞으로 요 관음새 때문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빼시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핸드가드가 빠지게 돼요. 핸드가드 앞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그렇게 요렇게 핸드가드가 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분해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게 이제 상당히 폭이 얇죠. 이거 꾹 누르다가 이게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를 자꾸 풀었다 닫았다 하면은 요 나사산이 부는 요 나사산이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안에 뭐 볼트너트 체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산이 망가지니까 그것도 너무 자주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분리가 됐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나사, 요 나사가 양쪽에 하나씩 또 있습니다. 요거는 또 십자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좀 통일하면 좋을 텐데 나사가 통일이 안 되네요. 아무튼 십자 드라이버로 요것도 요렇게 한쪽 분리. 그리고 앞쪽과 뒤쪽의 나사가 다르니까 나사는 따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뭐 딱 생긴 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앞쪽에 있는 나사, 요게 뒤쪽에, 앞쪽에 핸드가드 쪽 나사고요. 요게 이제 뒤쪽 본체를 조립하는 나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나사를 양쪽으로 분리를 했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잡고 이렇게 살짝 양쪽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게 이렇게 그대로 요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 핸드가드 부분은 따로 제가 만질 게 없으니까 옆으로 따로 빼두도록 할게요. 빼두고 요런 식으로 이제 실린더 박스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교체를 할 겁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을. 그러면은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부분도 따로 손댈 거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분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노즐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는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요 십자 나사를 풀어주면 됩니다. 요 노즐 아래쪽과 위쪽에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푸시면 돼요. 이거 푸실 때 혹시나 안에 가스가 있으면은 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을 하시고, 자, 요렇게 빼면은 가스 실린더와 요 노즐이 이제 분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로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봉된 노즐이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라지 사이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안에 동봉된 게 스몰 사이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L이라고 적혀 있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돼 있죠.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제가 작업을 할게요. 이걸로 작업을 하고 요거를, 요거는 요 나사산 방식이라서 여기에 요렇게 체결을 하기 전에 자, 록타이트 이 앞부분은 이렇게 록타이트 앵그리가 이래요. 제가 사용하는 이 록타이트를 조금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바를게요. 저는 많이는 안 바를 거고 록타이트를 여기서 살짝 한 여기 보이는 요 정도 록타이트를 발라서 요렇게
딱 맞게 조립을 하고요. 요거는 요쪽에다가는 가능하면은 이왕 뜯은 김에 요 그리스 같은 거, 실리콘 그리스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발라주면 좋겠죠.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 바깥쪽으로 실리콘 그리스 좀 바르고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데 요 노즐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밑에 쪽에 공간이 좀 있죠. 전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조립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스프링이 요거 보고 역방향으로 되게끔. 그리고 나서 나사를, 나사도 똑같이 록타이트를 살짝 바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작업하고 나면은 이제 뜯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바로 조립하지 마시고요. 가스를 좀 준비를 하세요. 가스를 준비를 해서 이쪽 앞쪽으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가스 밸브로 가스를 조금만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예, 이렇게 넣어 봤을 때 요 안에 있는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소리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쪽 밸브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가스가 안 샌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은 조립은 분해 역순이라고 했죠. 다시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맞춰서 칸에 맞춰서 조립을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조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조립을 하고 조립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핸드가드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핸드가드 풍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은 가변 호흡 방식이라서 이 호흡을 여기서 조절을 하게 돼요. 이게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이게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호흡을 조절하려면은 얘를 돌려 가지고 호흡을 맞추고 다시 덮고 막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불편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딸깍 꽂고 요거를 원래 위치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제 나사를 쪼아주면 되겠죠. 나사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격을 해 볼게요. 가스가 나오는지 손가락으로 대서 가스 압이 잘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 재밌는 윈체소프트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